한국 영어의 위기에 대한 기사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 영어가 스스로 불러온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지금은 존 윅 때문에 2위로 밀려났지만 스즈메와 슬램덩크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 영화는 완전히 처참하고요.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 영화 비상선언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며 저는 영화 전문 유튜버가 아닌 그저 30대의 동남아 파견 직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시장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입니다. 저는 남자 배우 중에서는 이병헌 배우를 좋아하기에 이곳 영화관에서 보고 왔습니다. 제 감상평은 정말 어이없이 영화를 생각 없이 만든다였습니다. 작중에서 비행기를 착륙하려고 할 때 미국이 거부하고 일본이 전투기를 끌고 항공기를 공격했다고요? 이건 감독이 주장한 사실감 있는 영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 비행기에서 바이오 테러가 있었다면 미국은 일단 착륙은 허락하고 한국 정부에게 연락했을 겁니다. 일본도 전투기 대신 일단 착륙 후 협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화는 노골적인 반미, 반일을 선택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시장 진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버리면서 오로지 한국인만 공감하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구마사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무리 판타지 허구 드라마이지만 실제 인물인 세종대왕과 태종 이방원의 삶이 왜곡되었고 조선인이 중국 복장으로 입으니까 방영이 중단된 겁니다. 비상선언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영화들은 국내 관객들만 타켓으로 하고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즉, 아무리 유명한 배우들을 기용해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증이 없으며 많은 드라마들이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도 먹힐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지 국내 관객에만 올인하는 영화가 과연 언제까지 성공할까요? 두 번째 문제는 질이 낮다입니다. 영화의 완성도보다는 어떻게 올리려고 하는 심판아 혹은 무언가 교훈을 주기 위해 엄청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스토리 전개 방식도요.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슈퍼마리오가 개봉했는데 마리오가 뛰어다는 모습을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퍼스트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스토리도 자연스럽게 이해가면서 그냥 부담없이 볼만하고 재미있습니다. 오늘의 예시인 비상선언에서 갑자기 집단 이기주의 보여주며 우리 감염된 승객들은 모두를 위해서 착륙하지 않겠다.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한 희생에 대한 숭고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가고 심파만 가득합니다. 거기에 깨알같이 한류 영화를 카피하니 굳이 비싼 돈 주고 극장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니 이만 줄이고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헬조선인이 뭐니 하더라도 한국은 충분히 내수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자 국가이기에 감독들이 편하게 돈 벌고 싶어하는 기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결국 외부 도움 없이는 스스로 자립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OTT 혹은 비싼 티켓값 판단하지 말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